오늘도 도도는 코스트코에 왔고요. 코스트코 입구에 보면 자, 오늘 행사 품목 어떤 것이 있는지 행사 품목 내용 조목조목하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입구에 붙여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것이 세일을 할 것이 요구 세일을 하는지 잘 보시고 살펴보시고 이곳을 먼저 보신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시면 위치를 빠르게 찾아가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코너를 이미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오시면 여기부터 왼쪽 벽에 붙어 있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빠른 쇼핑 길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생수를 사러 갑니다. 생수를 사러 코스트코에 갑니다. 울산에 있는 코스트코에 갑니다. 자, 울산에서는 코스트코가 울산시 북구 진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도는 코스트코를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생수를 사러 코스트코에 들어갑니다. 우리 코스트코의 생수는 커클랜드 브랜드로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죠. 6병 한 케이스에 1770원. 엄청 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770원이면 한 병에 3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2리터짜리 한 병에 300원이 안 되는 물인데, 이 물은 우리 코스트코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이렇게 저렴한 거는 구할 수가 없답니다. 자, 커클랜드 브랜드를 아시나요? 커클랜드는 코스트코의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입니다. 커클랜드. 자, 커클랜드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커클랜드 시그니처 먹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자, 요 먹는 샘물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 물을 사러 가죠. 도도도 사무실에 물이 떨어져서 자, 물 사러 왔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많은 양을 살수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게 살수 있답니다. 자, 오늘도 코스트코에 들어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에 오면 이렇게 대량으로 사갖고 갈수 있어서 좋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좋고요. 매장이 커서 좋고요. 그리고 많아서 좋고요. 두루두루 쇼핑하기도 좋고요. 시원해서 좋고 신선해서 좋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 또 6개들이 말고요. 40개들이가 있어요. 40개 그 작은 물병에 들어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6,190원 나누기 40 하니까 한 병에 155원 쳤어요. 저렴하죠? 자, 치즈 코너로 들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치즈 코너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치즈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요즘은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치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치즈 코너, 코스트코의 치즈가 여러 나라의 치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 치즈, 네덜란드 치즈, 스위스, 스페인 치즈,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 미국, 예, 이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의 치즈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스의 치즈 하면 페다 치즈죠. 자, 리코타 치즈 같이 부드러운 페다 치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모크 치즈, 네덜란드산 스모크 치즈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도 같은 경우는 저기 모짜렐라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죠. 샐러드에 사용하니까 굉장히 좋게 잘 먹는 편이고요. 저 렘브란트 고다 치즈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덜란드 치즈고요. 자, 치즈파 고다 네덜란드 치즈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트러플 치즈도 있고요. 니콜레드 치즈도 있고 녹여 먹는 치즈. 그죠? 녹여 먹는 치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진짜 많은데 각 나라의 치즈들을 보면서 참 세상 좋다라고 느껴 봅니다. 정말 많은 나라의 상품이 우리 코스트코 안에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우리는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할수 있답니다. 그죠? 이탈리산 치즈, 이탈리산 치즈, 이탈리아산 마스카르포네. 자, 요거 크림치즈 또는 리조또 이런 거할때 발라 먹는 치즈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브라타 치즈도 있죠. 이런 거 샐러드용으로도 괜찮고요. 파마산 치즈도 있고요. 자, 빵 만들 때 요새 그 심지어는 김치전에도 치즈가 올라간다라는 사실. 김치는 전통 코리안 치즈가 되죠.
코리안 치즈가 아니고 코리안 피자가 되겠죠? 그 코리안 피자 위에 토핑으로 치즈를 얹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치즈를 굉장히 많이 먹고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자, 코스트코에 와서 보시면 이런 것을 한눈에 비교 검색하면서 사실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폴란드산 치즈도 있답니다. 프랑스 치즈들도 있고요. 여기 가서 보시면 정말 여러 나라 치즈를 한눈에 보고 살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또 세일 품목도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구경 삼아 한번 나와 보세요. 코스트코에 오면 이렇게 살 것이 많으니까 보는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보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러고 또갈때 하나 정도 저렴하게, 구매해 갈 수도 있고요. 대용량이라서 하나 구매를 하면 많은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게또 코스트코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도도는 특히나 모짜렐라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모짜렐라 치즈 중에서 그 요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카프레자들 아시죠? 카프레자 할때 도마도하고 여러 가지 야채 위에 그 모짜렐라 치즈 사이사이에 놓고 발사믹 소스 착 뿌려서 먹을 때그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거. 역시 치즈는 도도한테는 모짜렐라 치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치즈 코너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고요. 자, 다음에는 바스름 티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름 티슈. 자, 오늘 바스름 티슈 4,500원 DC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 오셔서 보시고는 바로 이렇게 구매해 가는 걸볼수 있어요. 자, 바스름 티슈 길이가 40m. 40m 길죠? 40m에 30놀이고요. 30놀에 삼겹으로 되어 있으니 톰톰하고 자, 사용감 괜찮죠? 그래서 오늘 4,500원 DC 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없이 보시는 분들은 다이 캐리어에 넣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한개 부족하다. 두 개는 해야 되겠다. 저렴하게 줄때두 개는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마구마구 담아가는 걸볼수 있었어요. 코스트코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자체 할인을 하고요. 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는 자체 생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또 많이 구매해다 놓으면 이거 뭐 상하는 거 아니니까 저렴할 때 많이 사다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생활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도도. 자, 지금 지난번에 사다 놓은 게 있어서 도도는 사갈 수가 없답니다. 두 개를 구매를 하면 4,500원, 4,500원, 9,000원이나 절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 걸볼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스트코를 방문해서 생수와 치즈 코너와 바스름 티슈 코너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도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코스트코에 들어와서 영상 알차게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